큰 모양의 줄긋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신한천 이름과 화성식 코리오의 주장 이세돌 이영구 선수의 바둑. 이세돌 선수의 도발에 계속 참아왔던 이영구 선수인데요. 네. 이렇게 두고 네, 여기 참았어요. 네. 이영구 참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영구 선수 이세돌 선수 여기도 붙여버렸어요. 깊게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화를 냈습니다. 이영구 선수는 이세돌 선수가 나의 땅으로 넷, 깊숙이 들어오기를 계속 다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선 드디어 여섯,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돌 선수도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네. 볼까요? 일단 밀고 젖히면 안녕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전에 뭔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겠죠. 아. 네. 이쪽 이제 중앙에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워낙 철벽이라 여기서만 막아내면 됩니다. 받으면 나를 자 달리려고 했는데 네. 입구자로 막아버리는군요. 네, 이쪽을 두고 이런 쪽도 거의 좀 사이기가 만만치 않고요. 네. 네. 연속 붙임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위로 두게 되는데 네, 이영구 선수 너무 상대가 붙여오니까 어질어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녕이 이건 달라지죠. 네. 네. 저는 좀 겁나서 아래부터 생각났거든요. 네. 뭐 지금은 맞아. 약간 아래쪽이 정수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보기에는 굉장히 백이 화려하지만 일단 지금 흙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 대단하다고 해도 같은 프로끼리 이렇게 1대 10으로 싸우는데 여기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1대 10도 아닌 것 같아요. 네.